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그 다음에 기리매를 좀 바를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가죽 공방 대표 박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 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공부하느라고는 좀 접어놨다가 나중에 직장을 다니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죽 공예를 처음 배우게 됐었고 그 이후로 다른 공예들도 좀 배우면서 한 서른 살쯤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제 꿈을 좀 이루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가죽 공방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미싱으로 만드는 가죽공예 수업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공방은 미싱으로 하는 공방은 아니고요. 이제 손으로 다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소품들이라든지 가죽 염색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수업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좀 입체적인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주문 제작도 하고 있고 가죽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 공방에 딸하고 같이 다니신 선생님이 계신데요. 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가죽 공예를 엄마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고요. 엄마는 저희 공방에서 또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았고 딸이 엄마의 수강료를 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이제 가죽 공예를 배우시고 전시회도 같이 하시고 또 딸을 위해서 가방도 만드시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가죽 공예를 통해서 좀 가족애가 좀 느껴져서 감동도 많이 받고 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디링을 가운데 정 가운데다 꽂으신 다음에 포지션을 이렇게 가죽으로 좀 다양한 작업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가죽 공예가 이제 너무 고가라서 이렇게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가죽 공예를 좀 쉽고 예,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연구를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손으로 만든다라는 게 이제 스스로 만든다라는 게 참 되게 아날로그적인 건데요. 참 그런 것도 요즘에 유행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저는 예, 공예인으로서 좀 좋고요. 손잡이닷컴을 통해서 좀 많은 작품들 만드셨으면 좋겠고 예, 꾸미는 것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가죽 공예 부분들을 좀 많이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